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A형 학생들 이제 6월달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후로 오랜만이죠. 자, 오랜만인데 제가 이제 파이널 강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OT를 찍고 있는데, 자, 먼저 제목을 보세요. 자, 파이널 130 플러스 A형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이제 130 제목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 이게 여기저기 자꾸 이제 백교수는 정신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시작했고, 자, 이제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목만 봐도 일단 감이 올것 같아. 2130이 뭐냐면은 2130이 아니고요. 제발 21번하고 30번하고 이제 플러스는 그 외를 다뤄보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 약간 좀 이제 단원이 거의 확실해진 것 같아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21번은 이제 올해도 미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올해도 개수를 3개 만들 건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은 21번은 난이도 전년도랑 비슷할 것 같고요. 30번이 훨씬 어려워질 거야. 그럼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나머지가 개수일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좀 A형을 어떻게 잘볼 것인가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이제 강의 범위는요. 자, 수학 A형 전체야. 자, 지금 와서 수학이랄 걸 미통계랄 걸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 기본적으로 일단은 전범이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강의는요, 현장 강의를 진행이 되고요. 제가 6주 동안 수업한 걸 인터넷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자, 저희가 했던 유런, 수분감, 그리고 나서 드릴. 그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일단은 문제가 겹치지는 않아. 자, 엑기스를 뽑아서 내용 정리를 전반적으로 다 하면서 시험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을 것인가 그런 핵심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난이도가 꽤 있을 겁니다. 드릴하고 이제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 거 이제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교재를 제가 만들어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교재 문제를 보면 이제 파트가 이렇게 돼 있어. 자, 먼저 단원별 정리가 있습니다. 자, 단원별, 자, 정리가 있는데, 자, 요게 일단 주제를 제가 6개로 끊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매주 현장에 수업하기 때문에, 자, 매주 수업할 때마다, 자, 요거에 더해서요. 자, 21번 주제 하나랑요. 자, 21번 주제 두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자, 30번 주제가 있어. 자, 30번 주제로 관련된 걸두 문제 해가지고, 자, 이거를 제가 강의를 다 따로따로 끊어서 찍을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신 게 맞냐면은, 이 단원별 정리에 해당되는 문제는요, 제가 이제 단원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행렬이 있어요. 행렬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오 판정 또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 방정식 등 나올 수가 있고, 자, 지수로그에서는 일단은 지수로그 함수랑,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상용로그 있죠. 자, 그럼 분명히 출제가 될 거고요. 자, 여러 가지 수열은 계속 나올 수가 있고, 수열의 극한 도형 있죠. 자, 무한등비교수 대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롭게 정의된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6개 주제를 끊어가지고 난이도를 제가 어떤 선에서 끊었냐면은, 물론 쉬운 문제도 있어. 당연히 이제 실전이니까 쉬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단원별 정리에 해당되는 문제는요, 29번 또는 자 20번 있죠. 자, 또는 이제 19번. 자, 요 정도 해가지고 많이 어렵지 않은 선에서 현실감 있는 문제를 많이 냈어요. 자, 요번에 문제가 드릴 만큼 복잡하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현실감 더 드릴게.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요 230의 이제 핵심은요, 단원 정리해 나가면서도, 자, 21번 주제랑 30번 주제를 완벽하게 소화하자 이 얘기가 되는데, 자, 21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미분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자,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합쳐가지고 극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적분도 얘는 결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주제로 해서 얘네들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 자, 그리고 자, 30번은요,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잠깐 보세요. 30번은 자, 개수 3개거든요. 자, 이거 잠깐 봐봐. 개수 3개인데, 자, 소재를 뭘로 쓰냐면은, 자, 잘 들어. 자, 소재를 뭘로 쓰냐면은, 자, 지수 로그 함수를 주로 쓰죠. 자, 이건 이제 올해 출제가 마지막일 거야. 왜 그러냐면은, 내년 개정이 되면서는, 자, A형 학생들이 지수 로그 함수를 아예 배우진 않습니다. 자, 그래,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고요. 상용으로도 약간 좀 축소가 되는 면이 없잖아, 있지. 그럼 어떤 생각 하셔야 되냐면, 자, 약간 아마 이제 이번에 6월 때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게 많을 겁니다. 제발. 생각보다 시험이 엄청 쉽거든요. 엄청 쉬워. 어떤 식이냐면, 1번부터 29번까지 그냥 발로 풀어도 풀려. 아무것도 틀릴 수가 없어. 그냥 불가능하거든. 자, 그리고 30번이 이번에 난이도가 엄청났죠. 그래서 96점 맞은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컷이 몇 점이었지? 96이었죠. 엄청난 일이야. 뭐냐면 그만큼 인간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생각 이렇게 하셔야 돼. 저는 이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시험 이렇게 하면 1컷 이제 96이 아니라 100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아, 역시 A형 실망시키지 않아. 밑에 공부 안 하니 너무 많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얘기냐면, 자, 1컷이 96인데 요번에 6월달 시험만 보면요, 한 문제 30번만 어려웠지, 그치? 30번 잘한 방법 한 가지가 있죠.
열심히 연습하시고,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 거의 정신병자처럼 세야 돼요. 자, 정신병자가 돼야 돼. 자, 뭐냐면은 정말 꼼꼼하게 세야 돼. 자, 내가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 개수 세는 걸 제가 만약에 리얼타임으로 이제 찍어서 보여드리면 거의 정신병자처럼 세요. 정말 꼼꼼하게 하나 다 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30번은 시나리오가 이런 게 있어요. 제발 이거를 그냥 시험장 가서 쓱 하고 풀어버리면은 답이 일단 나오긴 하지 주관식이야. 자, 첫 번째 만약에 답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답이 297이 나왔어. 어? 답인가? 확신이 안 들어. 왜? 마지막이 999분의 1이니까. 근데 두 번째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왔어. 근데 답이 295가 나왔어. 어쩔? 뭘로 해야 돼? 그럼 이거랑 이거 평균을 답내면 되나? 아니지, 그치? 그럼 뭐냐면 이 1번 첫 번째 푼 거랑 두 번째 푼 게 답이 다른 순간이 제일 무서운 순간이거든요. 그럼 더 무서운 게 이런 게 있어. 세 번째 풀었어. 답이 또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그런 순간 시험장에서 멘탈이 박살이라는 거야. 자, 제 생각은 어떠냐면 이 30번은요. 그래도 A형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감성을 물어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하는 게 맞냐면 30번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에 꼼꼼하게 잘 세는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처음부터 세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가지고 초점에 맞춰 들어가는 게 맞겠지. 자, 그리고 꼼꼼하게 세자. 자, 이거 위주로 연습시켜 드릴 거고 문제가 많은 듯 하면서 적은 듯 하면서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76문제로 되어 있죠. 자, 76문제가 21번하고 30번이 거의 절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울 거야. 이제 그걸 좀 감안하면서 보셔야 되겠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누가 들어야 되냐? 일단은 제가 A형은 좀 커리큘럼 심플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드릴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아. 알겠죠? 자, 근데 유런은 끝나 있어야 돼. 자, 제가 주로 어떤 생각하냐면 지금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유런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수분감이 있어요. 자, 수분감이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요. 해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드릴이 있었죠. 자, 드릴이 있었고, 자,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2130이 있는데, 자, 2130 있고요. 자, 마지막에, 자,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생각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A형 딱 이제, A형 이제 1등급 받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것만 정확하게 하면 일단 1등급이 나올 거야. 절대적으로 그럴 거야. 왜 그러냐면은 1번부터 29번까지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 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유런 수업할 때 미분 파트는 엄청 어렵거든요. 자, 근데 드릴이 더 어려웠죠.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좀 드릴게. 지금 드릴을 하지 않았다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또 문과학생들이 약간 좀 이런 성향이 있거든. 컬렉터 경향이 약간 있어. 그냥 사고 싶은 거야. 그래도 메가스, 메가패스 나와도 교재는 다 사겠지, 그치? 그러지 마시고 욕심 크게 부리지 마세요. 자, 일단 유런이 다 돼 있다는 가정하에 수분감도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사세요. 자, 최근에 나왔던 5년 동안의 기출문제 있죠. A형으로 나온 것만 한번 다 풀어봐봐. 그래도 자신감이 생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대반 드릴으로 괜히 욕심내지 마시는데 일단은 자, 그래도 일단은 파이널로 넘어가셔도 괜찮아. 그럼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 문과학생들 A형한테는 일단 드릴이 필요하면서도 안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워낙에 수학 공부를 깊게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난이도서를 일단 1번부터 29번까지가 너무 쉬워. 자, 이게 이걸로도 해결이 난단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드릴은 그래도 제가 21번 미분 적분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거든요. 자, 그거 위주로 들으셔도 좋으나 만약 이걸 들을까 고민한다고 치면은 파이널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정리를 좀 다시 하셔야 되고 그럼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수학이 좀 부족한 문과학생인데 어떻게 1등급 안쪽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유런을 잘 소화하는 게 첫 번째야.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걸 잘 소화해가지고 제가 96점 정도의 실력이 나왔어. 근데 시험 점수 이렇게 잘 나오면 욕심이 생기거든. 제가 마지막 정리 겸으로 파이널 도전을 하세요. 이건 실제로 30번을 맞추게 만들어 드릴 거야. 제 목적이 딱 그거거든. 자, 그리고 나서요. 저희가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제 9월달 모의사를 봅니다. 자, 9월달 모의사 이제 범위에 맞춰서 범위가 아니고 이제 경에 맞춰 제가 마지막에 실전 모의사 이제 개강을 하는데 자, A형은 제가 3회에서 4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해설지까지 다 드릴 거고 자, 제가 해설 강의도 따로 다 찍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생각하셔야 돼. 지금 누가 수강을 하느냐 사실 이게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파이널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유런이 되었거나 자, 어떤 교과서 기본 개념이 다 되어 있거나 내가 이제 아,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은 자, 요 2130을 수강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시고 자, 주의사항은 학습의 순서를 지키자는 게 이 얘기야. 무조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유런이 먼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유런하면서 무조건 기출문제 풀어놨어야 돼.
근데 내가 이 얘기 겨울부터 했잖아. 꼭안 하지, 그치? 하셔야 돼. 여기서 하고 오신 다음에, 자, 이게 다 끝났다고 치면은 이게 부담스러우면 일로 넘어가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시험이요, A형 같은 경우는 거의 쉬운 걸로 확정이 난것 같아요. 또 제가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감히 예측은 못하겠지만은 많이 어렵지 않을 거야. 6월달보다 어려우면 조금 어려워질 것 같거든. 자, 이럴수록 1번부터 29번까지 엄청 쉬울 거야. 쌤, 제가 지금 4등급인데요. 자, 일단 반성하시고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자, 그럼 무조건 1번부터 29번까지 그냥 맞출 수가 있어. 쌤, 저는 수포자인데요. 세상에 그런 더러운 말이 어딨니? 수포자가 뭐야? 수학을 포기했다고?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이거 인생의 기회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생각하셔야 돼. 수포자란 말은요, 언제 나왔냐면 2010학년도 이전 시험에서 나왔거든요. 2007학년도, 8학년도, 9학년, 10학년도 보면은 A형 수학 시험이 엄청 어려웠어요. 그땐 거의 자연계란 버금가게 어렵거든요. 그때 나온 말이 수포자야. 그때는 실제로 왜 수포자가 생기냐면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와. 왜?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근데 최근 4년 동안에 A형 수포자라는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왜 쓰면 안 되냐면 시험 자체가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괜히 이제 수포자 수포자 하면서 이제 애들 이제 호도하면 안 되고, 여러분 딱이 생각하세요. 자, 지금 시험이 쉽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과 상관없이, 자, A형은 제가 단적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은, 자, 30번은 못 풀어도 1번부터 29번을 다풀수 있어. 그럼 안전하게 1등급일 거야. 그럼 전략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만약에 정말 상위권 대학을 가야 된다. 자, 스카이 가려면 일단 30번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 자, 이렇게 나누기 조금 그런데, 만약에 정시로 스카이를 가야 된다. 자, 그럼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자, 얘는 100점을 맞아야 돼. 자, 100점이 아니면은 실제로 입시가 힘들어져요. 수학 같은 게 약간 좀 그렇거든. 자, 그런데 만약에 내 목표가 스카이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과다, 또는 이제 난 등급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96점만 맞아도 돼. 자, 근데 이 96점이라는 게 예전 같은 게 96점은 엄청난 점수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도그나 카우나 다 맞을 수 있는 점수야. 너무 쉬워. 자, 그러면은 자꾸 주변 탓하면 안 되고,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했네 안 했네 이딴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시간은 계속 가거든요. 그대로 계시면요, 내일은요 오늘과 같을 거고 그 다음도 내일과 똑같을 거야. 그럼 어떤 얘기냐면은, 이 생각하셔야 돼. 지금 시험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시고 1번부터 29번까지를 일단은 나는 잘 맞춰야 되는 사람이다 하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아까 얘기했죠, 유런 정도 하시고, 자, 1230 도전 정도 하셔도 충분히 나올 거야. 충분히 나올 거고, 자, 근데 나는 곧 죽어도 100점 맞아야 되겠다. 1230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30번 대비하는 법을 보셔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전고사에서도 30번 대비를 많이 시켜드리겠지, 그치? 자, 그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잘 하도록 할 거고, 자, 어쨌거나 제가 이제 한두 문제가 이제 등급을 결정한다 말씀드렸는데, 단적으로는 한 문제야. 30번이야. 그쵸? 30번 틀린다고 치자고. 그럼 96점이지. 거기서 하나 더 틀리면 2등급으로 떨어져요. 나머지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근데 또 이제 맹점이 있죠. 마지막 얘기할게. 또 이제 자연계가 아니고 좀 공부 잘하는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이제 30번, 29번 이제 어려운 것만 집중하다 보면 또 앞에서 이상한 거 틀리거든요. 선생님 저 97점이에요. 98점이에요. 큰일 나. 쉬운 거 틀면 안 된다. 알겠죠? 자, 대비 다 하시면서 가셔야 되고, 시험장에서 절대로 문제 풀면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시험이 쉬워요.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어쨌거나 저랑 이제 파이널 1차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환영하고, 자, 반드시 문제를 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저랑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자, 절대로 저랑 수업으로 다시 만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능 이후에. 알겠죠? 자, 세계를 무대로 다시 만납시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